돈으로 바꿀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계속 쓰다 보니까 느껴버렸습니다. 역시 이 무선을 쓰다가 유선을 넘어가니까 유선을 써야겠더라고. 그래서 사온 겁니다. 아니, 머리가 너무 앙증맞아 져버렸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적입니다. 오늘 따라라 마우스를 들고 왔어요. 무슨 마우스? 바로 페이커 에디션 마우스 리뷰. 내가 진짜 이거 몇 개나 했었냐. 하나 둘, 화이트도 있었으니까 총 3개. 이때까지 3개고 이번이 4개째. 무슨 마우스? 데스헤더. 레이저 데스헤더 V3 그리고 V3 프로 이렇게 제품들을 제가 일전에 리뷰를 몇 번 했었습니다. 문제가 몇 개가 있었어요. 이 데스헤더 V3 프로 같은 경우는 버튼부가 조금만 사용해도 내부가 찌꺼기는 이슈가 있었다.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고, 데스헤더 V3 요 유선 버전 같은 경우에서 내부에 실제로 조치가 돼서 제품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심지어 코팅도 V3 프로 같은 경우는 딱히 뭐 그냥 없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왔으면 요건 이제 코팅이 불투명하게 깔끔하게 돼서 나왔죠. 근데 두 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유선 영상 찍을 때 얘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성능 확실히 무선 버전보다 개선된 거 맞다. 하지만 유선이 성능 개선점에 비해서 무선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나는 유선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바꿀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계속 쓰다 보니까 느껴버렸습니다. 역시 이 무선을 쓰다가 유선을 넘어가니까 유선을 써야겠더라고. 그래서 사온 겁니다. 바로 데스헤더 V3 프로 페이커 에디션 FE. 우리 대상 역시 여기 사진이 그냥 딱 박혀있습니다. 박스부터가 그냥 스페셜 에디션의 향기가 좀 납니다. 리 페이커 상혁 해가지고 3x 월드 챔피언십 로로로 해가지고 뭐 개쩌든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해서 뭐 이런 것들 적혀있고 사인까지. 아 제가 저번에 그 재작년 특파 때 가가지고 사진 한 번만 해가지고 한번 찍었었습니다. 나 어깨를 마주한 사람이야 나. 아무튼 요 제품을 샀습니다. 도대체 왜 샀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스페셜 에디션이라도 뭐 눈쟁이 너 페이커 그렇게 좋아하냐 뭐 그게 아닙니다. 요걸 산 이유는 개선이 됐대요. 요 제품만 뭐가 개선이 됐냐? 제가 실제로 이 코팅에 대해서는 써보고 평가를 남긴다고 했잖아요. 계속 써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보다는 코팅이 이렇게 무광으로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땀에도 강하고 밀착이 되는 느낌도 훨씬 더 좋아가지고 이렇게 코팅이 돼 있는 게 뭐다? 좋다. 근데 이 무선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팅이 돼 있는 제품이 아닌데 이 페이커 에디션 이 친구만 코팅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버린 겁니다. 짜란. 오! 사실이네? 코팅! 코팅 봐! 오! 사실이야. 코팅 돼있어요. 오! 뭐 원래 무선. 오! 바라죠? 바라잖아. 오! 와, 잠깐만. 바로 단점 발견해버림. 이 무늬가 도색이 아니고 양강 마냥 튀어나와있어요. 이 그러면 이거 사인 부분은? 여기 사인 부분도 있거든요. 사인 오른쪽에는. 어? 사인 부분은 아님. 아니 할 거면 똑같이 하던가. 뭐야 뭐 엄청 거슬리진 않는데 뭐 전혀 안 거슬리는 것도 아니에요. 까자마자 단점? 아 일단 구성품부터 보자. 이제 당연히 동글은 동일하게 그냥 일반 동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4000LG 플링 동글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케이블은 동일하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네요. 케이블은 레드가 아니네. 케이블까지 레드로 들어갔으면 개간지였을 텐데. 오 쉣! 리상협 9년 동안 데스헤더 마우스 제품을 사용해 왔습니다. 데스헤더 마우스는 제 모든 여정을 함께 했고 저만의 마우스를 만드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다. 근데 이상혁 씨는 데스헤더 V2 쓰시는데요? 이건 돋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유선 리뷰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 무선 버전 리뷰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문제가 뭐다? 첫 번째 내부 찌꺼기는 부분. 근데 그 부분이 유선 버전에선 개선이 됐다. 그러면 이후 생산품에서는 충분히 개선돼서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스페셜 에디션을 별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이 돼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거 먼저 뜯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트는 별 다를 건 없어요. 피트는 조금 더 슬라이딩감이 좀 덜해진 느낌인데요. 원래는 엄청 미끄럽단 말이에요. 원래 달려있는 피트가.
그 피터에 비해서 색깔이 조금 더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뭐 진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단점 중에 하나가 더 그거였죠? 사이드 플렉스. 사이드를 쥐었을 때 안으로 살짝 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그러든다고 해야 되나? 무선 버전이 첫 번째 그랬었는데 유선 버전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 형태가 달라져가지고 사이드 플렉스가 개선이 됐다. 근데 이 친구는 개선이 됐냐? 오! 딱딱합니다. 그럼 내부 구조가 다른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얘도 뜯어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유선 버전 그리고 무선 버전 그리고 페이커에이션 무선 버전 세 개를 까봤고요.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 윤활은 지금 돼 있는 걸로 보이죠? 여기, 여기랑 여기 부분 등복도 해놨다. 돼 있는 걸로 보이고 기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둥 부분 위치는 무선 버전이랑 사실상 동일 이 아니고 좀 다르네요. 기둥 위치 자체는 무선 버전이랑 지금 보시면 동일해요. 무선 버전이랑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고 여기 작은 기둥, 그리고 여기 작은 기둥, 여기 작은 기둥 여기 추가가 됐고, 옆면 같은 경우는 여기 플라스틱이 엄청 두꺼워졌어요. 실제로 아까 만져봤을 때 사이드가 개선이 됐다는 건 이런 개선을 통해서 개선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하판은 뭐 사실상 하판 부분은 엄청 크게 달라진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여기가 조금 더 뚱뚱해졌네요. 여기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두꺼워졌어요. 여기 사이 부분이 두 개가. 얘는 강화된 부분이 전혀 없죠. 그냥 얇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기둥, 조그만 기둥이 하나가 더 생겼고요. 여기는 없었는데 확실히 소소한 부분에서 개선을 하긴 했네요. 기판 부분에서는 뭐 크게 차이 있는 부분은 안 보이고. 어? 어? 이거 다르다. 엔코더가 달라요. 엔코더 원래 무선 버전에 들어간 거는 이때 얘기했잖아요. 뭐 이상한 회사였어. 라엘사의 무슨 이 주황색 엔코더였는데 카일 엔코더로 바뀌었습니다. 엔코더가 달라요. 카일 블랙 으로 엔코더가 달라졌습니다. 여기 유선 버전에 들어갔던 거랑 동일하네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엔코더는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사이드 스위치는? 오! 사이드 스위치는 또 사이드 스위치는 안 바뀌었어요. 사이드 스위치는 이때 약간 똥색이었고 무선 버전이 이게 약간 하얀색으로 바뀌었었잖아요. 얘 또 똥색임. 뭐지? 오, 특이하네요. 휠이 약간 훨씬 더 빡빡해요. 아, 나 왜 그런지 알겠다. 발로란트를 하면은 이 휠을 아래로 내리는 걸 휠 점프로 둔단 말이에요. 이게 데스헤더만 쓰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마우스 막 클릭하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 점프를 한다. 이게 휠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느낌인 것 같다라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고 실제 데스헤더 쓰시는 분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개선을 한 것 같아요. 휠을 조금 더 뻑뻑한 제품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조상으로는 큰 뭐 다른 점은 안 보이고요. 오, 이거 순정 피트가 생각보다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냥 순정 피트 써봐야겠는데요. 후. 나중에 리뷰할 것들인데 대충 몇 개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손에 가장 최악의 마우스가 뭐냐면 이겁니다. 303 슈라우드. 이렇게 무게를 좀만 실으면 앞이 들립니다. 앞이 들리면 문제가 뭐냐? 센서가 바닥에서 들리죠? 그러면 센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들 때마다 에임이 튀는 경우들이 꽤나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무게를 앞으로 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울티메이트랑 바이퍼 보이츠 바이퍼 쉘 같은 경우도 약간 있어요. 엄청 심한 편은 아니에요. 바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참고 쓰면 쓸 수 있는 정도. 제 그립에 안 맞는 게 여기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는 형태라서 저한테 안 맞고 그러면 탈락이죠. 그럼 이제 나머지 봅시다. 생김없는 건 비스무리하게 보이는데 이제 요즘 핫한 이제 핫페이스 같은 경우는 뒤에 무게를 실으면 들립니다. 얘도 살짝 들리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탈락입니다. 닌저스 소라 뭐 얘는 괜찮은데 얘는 클립보가 좀 별로네요. 이질감이 좀 나네요. 약간 찍어낀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람쥬 아틀란티스. 오, 얘도 괜찮네요. 얘도 클리프가 좀 이상하네. 얘는 그래도 쉘로만 따지면 쓸 수 있는 친구란 소리죠. 그리고 지슈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안 그런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쉘을 잡아도 사실상 진짜 잘 만들어진 친구.
근데 데스헤더 같은 경우가 그게 훨씬 덜합니다. 제 손 보세요. 진짜 작아요. 제 손이 아이폰 사이즈 딱 손 하나 수준? 근데 그 손 기준이 이렇게 꽉 차잖아. 바닥에 내 손이 아예 안 닿아요. 내 단점을 다 커버 쳐줄 수 있는 그런 쉘. 그럼 이제 나머지 쉘 완성도 부분, 프리 트래블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이드 버튼, 포스트 트래블도 거의 없고, 클릭부가 포스트 트래블이 살짝 있긴 한데 사실상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찍어긴도 사실상 이 정도면 전혀 신경 안 쓰이는 중. 사이드 버튼 위치도 상당히 좋고, 휠 유격 없고, 뭐 이 정도면 외관적인 부분이랑 잡아봤을 때 딱 느껴지는 부분 너무 좋습니다. 클릭압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원래부터 좋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거 리뷰할 때 그 부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이 걱정이라고 할 수 있으신 부분은 성능 결과 보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최상위권이에요. 지금 현존에서 나오는 애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권의 클릭 응답 속도 부분, 클릭 응답 속도에서 거슬리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살짝 있어요. 1000Hz에서 아주 살짝 다른 애에 비해서 편차가 살짝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엄청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무결점급 애들이랑 비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센서 정확도 부분을 보시면 지금 3대장 센서, 레이저에서 나온 포커스 프로 30K, PAW3950, 그리고 ASUS의 에임포인트, 요게 3399 개선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의 이전작 포커스 플러스 있죠? 그게 3399였거든요. 그거의 개선판이 에임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3399에서 픽사트에서 개선이 돼서 나온 모델이 3395입니다. 요게 지금 이제 중소기업 마우스들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센서인데, 여기 닌저스, 소라, 남쥬, 그리고 뭐 에코앱 H150A부터 해서 뭐 여러 마우스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저는 지금 3대장 센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측정 결과를 봐도 동일합니다. 센서 정확도 부분을 보시면 데스헤더 진짜 최상급이죠? 제 점수 기준 100점 만점에 93점이 넘어가면 무결점, 지금 현존 기준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3점을 넘어서 90점 중반대를 넘어가는 센서 정확도를 보여주죠. 클릭 응답 속도 그리고 센서 정확도 두 개의 부분에서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마우스를 가지고 실제 직접 게임 하고 라스트 평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간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오른빛 좀비 완료. 후! 가라 폭파머.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요동포 준비 완료.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문제 없어. 후! 아, 까비 페이커 데스헤더 V3 프로 후기를 알려드려야죠.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무선의 장점에 비해서 성능의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지면 유선을 쓸 거고, 무선의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지면 무선을 쓸 거다. 결국에는 유선을 쓰고 있어요. 무선을 썼을 때 제 방, 여기 방이 전파 방해가 좀 심한가 봐요. 그래서 포인트가 좀 튄다. 의심 갈 만한 것들을 전부 다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걸 봐서는 그거를 당장 해결할 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유선 버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두 개 실제로 체감상 성능 차이는 느낄 수가 없죠. 무선의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편안함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데스헤더 V3 프로의 모든 개선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데스헤더 V3 프로 후속 제품들, 그러니까 후속 생산품에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굳이 이 페이커 에디션을 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데스헤더 V3 프로 선수들이 출시되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프로 선수들은 신제품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보수적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손이 작은 사람인데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쓰고 티어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복이 많이 줄었다는 게 좀 더 느껴져요. 나중에 제가 실제 더 높은 티어까지 올리고 나서 공개를 하는 걸로 하고, 그거는 오늘 영상인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제품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